예,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CSS의 문법을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 우리가 h1 태그를 선택해서 h1 태그를 선택해서 컬러를 붉은색으로 줬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이렇게 됐죠.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CSS는 태그별로, 브라우저는 태그별로 기본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모든 디자인을 다 바꿀 수 있어요. CSS를 이용해서. 자, 그럼 여기 있는 요 내용을, 얘를 얘처럼 작게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때는, 이렇게 세미콜론을 하시고요. 그리고 폰트 사이즈를 10픽셀로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리로드. 어때요? 글씨가 작아졌죠? 자, 여기에 있는 이 폰트 사이즈라고 하는 것은 폰트는 글꼴이란 뜻이고요. 사이즈는 크기이기 때문에 그 크기를 10으로 한다라는 것이고 뒤에 있는 px는 픽셀이라는 거예요. 픽셀. 이거는 이 모니터 상에서 어떤 크기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센티미터, 미터 이런 것도 단위인 것처럼 저것도 단위예요.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기 있는 요 CSS라는 이 텍스트가 PHP라는 텍스트도 마찬가지로 이 10픽셀만큼 작아졌는데 잘 보시면 두 가지의 효과가 적용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붉은색이고 두 번째는 글씨가 작아졌다라는 것이죠. 즉 여기 있는 것 하나, 덩어리 하나하나를 요 덩어리 하나하나를 CSS에서는 속성이라고 불러요. 속성. 영어로는 property라고 하는데 뭐 그런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이 속성에 두 개의 속성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그때 속성과 속성을 구분하는 구분자가 바로 요 중간에 있는 이 기호입니다. 세미콜론이고요. 세미콜론은 알파벳 L과 그리고 따옴표 사이에 있는 키예요. 우리 보통 이렇게 땀 흘릴 때 쓰는 거 있죠? 예, 그것에 해당되는 키보드고요. 여기 있는 공백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공백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세미콜론은 꼭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요 효과 부분, 여기 이 서술되어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자, 이 부분이 만약에 길어진다면 얘를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엔터 치고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여기에 있는 이 줄바꿈이나 공백이나 그런 것들은 이 웹브라우저가 무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가독성이 높은 코드를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가독성이 높아지죠. 예, 그룹핑이 되니까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현재는 우리는 h1 태그만 컬러를 저렇게 줬는데요. h1 말고 h2도 이런 효과를 주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comma h2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h2 태그에 해당되는 내용도 예, 이런 이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h2에 대해서만 밑줄을 긋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h1은 밑줄을 안 긋고 h2만 밑줄을 긋고 싶다면 예, 그때는 이런 효과를 쓰시면 됩니다. h2만 따로 지정해서 텍스트 밑에 보시면 추천을 해주죠. decoration enter 그리고 여기서
underline이라고 하고 세미콜론. 어때요? 에디터가 추천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게 훨씬 줄어듭니다. 예, 추천을 받아서 타이핑을 하면 되니까 underline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제가 오타를 냈네요. 자, text decoration. 자, 보시는 것처럼 h2는 예, 이런 효과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죠. 그런데 동시에 여기에서도 효과를 줬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h1을 제가 헤더 태그로 감쌌어요.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다만 상황을 좀 달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리로드를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관없죠. 똑같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얘도 h1이기 때문에 이거에 이 두 개의 적용을 받는 건 마찬가지니까요. 한번 해보죠. 자, 똑같이 됐죠. 자, 그런데 제가 어떤 헤더 태그 밑에 있는 h1에만 어떤 효과를 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헤더라는 태그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띄우고 h1이라고 하면 헤더 태그 밑에 있는 태그 중에 h1 태그를 선택하는 선택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border 1px solid red라고 이렇게 입력하고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css만 테두리가 생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살펴본 보도라고 하는 것은 테두리를 나타내는 건데요. 이 테두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뒤에서 더 자세히 볼 거니까 그냥 얘는 테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태그만을 선택할 때 이 태그의 상위 태그인 헤더라는 태그를 이런 식으로 적어주게 되면 이 선택자는 헤더 태그 하위에 있는 h1 태그라는 뜻이 된다라는 거, 그거를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이런저런 선택자를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 있는 거 외우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 수업의 목표는 CSS를 독파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CSS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뭐랄까요? 이해 능력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외우려고 하실 필요 없고 긴장하지 마시고 이 수업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선택자와 그 선택자를 더 세부적으로 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